엄청 뭔가 컨텐츠 같은데? 딱 키자마자 벨소리 울리면서 밥 온 것 마냥? 잠깐만요. 바꿔 볼게요. 안녕하십니까. 참, 너무 먼가?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요. 이곳도 좀 나가야 되는데, 밥 먹고 나가려고 하는데, 그냥 잠깐 킬까 해가지고, 좋습니다. 나가기 전에 후딱 먹고 나갈게요. 여기 테라스들도 아 지금 근데 밥 먹을 시간에 다시 나긴 했다. 빨리 숟가락 안 줬네. 내가 요즘을 알지. 다들 잘 지내셨나요? 다들 밥 먹었어요? 저는 노른자가 너무 안 익은 거는 반숙 정도는 괜찮은 거 완숙 반숙 둘 다 좋은데 예쁘게 하려고 위에 노른자 아예 안 익히는 경우들도 있잖아요. 그 계란 후라이보다는 조금 더 익은 게 좋아. 밥 아직 안 먹은 사람들도 있구나. 저도 일어나서 1분으로 레슨이 있어가지고 그거 하고 그다음에 밥 먹고 이제 나가야 돼요 또.
도겸이 순간이 화해했어요는 뭐야? 도겸이랑 순간이 싸웠어? 안 매워요. 괜찮아요. 물고기는 다 나갔죠. 근데 어제 막그 내가 오잘 잡힌다 했을 때 그때 물고기가 되게 거기 몰려 있었나 봐. 계속 잘 잡히다가 그 물고기가 이제 싹 사라지니까 그때부터 또안 잡히더라고. 제육볶음, 계란후라이, 비지찌개예요. 이 제육볶음 집은 우리가 연습생 때부터 좋아하던 집이었어. 소리 봤지? 소리 너무 이쁘잖아. 근데 소리 나 보면은 도망간 거 같은데. 듣기로는 소리가 그때 그 뭐야 대기실 뒤에 있을 때 남자들을 더 좋아하더라고. 그래서 제가 머리가 길어서 그런가?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. 소리가. 그래서. 소리 난다는지 어쩐지 잘 모르겠어. 안 물어봤네. 기억이 안 나.